열쇠 있음. 짧게 해서 대가리 쳐야 돼. 훨씬 영수증. 안녕하십니까, 여공지모입니다. 이번에 그 유튜브를 같이 하는 저희 동생 두 명들하고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태국. 그들에게 여행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여기 왔습니다. 여행을 어떻게 할 건지, 어디에 갈 건지, 무엇을 여행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인지. 12월 16일 날 우리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나는데, 만나기 전까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장나서 꺼진 게 여보 이따 갑시다. 여행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할 생각인데, 이번에 분들이 우리 철봉 씨는 소개하자면 또 먹는다. 철봉이는 그 여행 경력을 한 말이에요. 제주도. 제주도 한번 갔습니다. 수학여행. 우리 풍경 씨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랑 같이 도쿄 한번 갔다 온 적이. 분들이 여행을 가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에 베트남하고 태국을 가면서 제가 가능하면은 이분들한테 관여를 안 하고 스스로 여행하는 방을 마련하면서 필요할 때 알려주면서 같이 여행을 할 예정인데, 여행 기간은 12월 16일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들이 어떻게 여행을 준비해야 되는가, 사전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비행기표도 꼽고 뭐 카드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전체 여행의 전체 일정도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모릅니다 우리. 아, 참고로 이 두 분은 영어를 아예 못한다고 합니다. 네. 어디를 가지?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 아예 못하진 않아요. 주로 하는 일이 고공6950이거든요. 고공6950 스마트폰이라고 하는데. 야, 좀 먹지 말고 시끄러. 저는 이제 1년 동안 육체적으로 고생한 저한테 보상을 해줄 겸, 시간에 맨날 막 쫓기고 일상에 쫓기는데 좀 해외 나가서 됐고. 슬로우 라이프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맛있는 거 사주시면 따라와요. 일단 항공권을 사려면은 항공권, 우리나라 다나와처럼 항공권을, 어느 항공권이 가장 싼지 가격 비교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가격 비교 사이트가 보통은 3개 정도 있는데, 스카이스캐너하고 카약하고 구글 플라이트가 있는데, 이 3개 중에 어느 게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좀 애매해. 다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은 일단 스카이스캐너 위주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역사가 오래된 것 같아서 스카이스캐너 위주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항공권을 제일 먼저 끊고 나서 그 다음 준비해야 될 게, 현지에서 어떤 통화를 사용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어떤 통화를 사용하느냐는 그 현지화를 사용하겠죠. 한국 원화를 베트남어로, 베트남 동으로 바꿀 경우에는 수환제 수수료가 높다고. 베트남 동이 한국 원화에서 귀하기 때문에. 베트남 돈은 동으로 돼 있어요? 베트남 동이야. 한국에서 은행 가서 달러로 바꾸는 환전의 방법. 달러를 가져가서 베트남에서 동으로 환전하는 방법이 비교적,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이다 보니까 대우가 괜찮아. 달러를 어느 정도 환전해 가는데, 달러를 환전해 가는 방법은 요즘에 우리 앱을 사용해서 앱에서 환전을 하는 거야. 환전을 해놓고 공항에서 찾는 방법. 그러면 수수료가 빵입니다. 그럼 그 공항도 인천공항인가요? 아니면 그 현지 공항이? 인천공항. 신한은행 앱으로 환전을 했어. 네. 하면 환전 수수료가 80% 돼요. 80%. 그럼 공항에서 찾아. 그럼 토스를 통해서 찾는 경우가 있거든. 토스 앱 깔고 찾으면은 토스가 20% 할인이야. 그럼 수수료가 빵원이야. 그런 식으로 환전을 해서 가라. 그래서 우리 은행에서 만든 건 그런 카드가 있어. 하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냐면은,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에서 이 카드도 우리 은행이니까 우리 은행 계좌 안에 내 계좌의 한국 돈들이 태국 ATM기나 베트남 ATM기에서 뽑았을 때 그 나라 동이나 바투화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훨씬 편하다. 환전되어서, 자동 환전되어서
그 다음 돈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국 계좌에다가 만 100만 원 예를 들어 여행 돈 한 100만 원 넣어놓고 거기서 찾으면 그만큼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제일 편하다.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어차피 동남아 여행 할 것 같으면 요 카드를 만들어라. EXK 카드. 세 번째는 PPL 카드. PPL 카드는 왜냐면 우리가 하노이, 다낭, 호치민, 그리고 방콕, 푸켓, 전부 라운지가 있다. 공항 라운지. 공항 라운지를 해서 공항에서 돌아다니는 곳이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훌륭하네. 밥을 먹고 뭐 즐길 수 있는 안에 밥이 뷔페식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여행 계획은 거기에서 우리가 저녁과 점심 아침에 비행기를 탄다. 그러면 아침 점심은 뷔페를 한 세 번 돌아가지고 다 해결하겠다는 거지. 오~ 그러면 돈도 절약하고 그렇죠. 한 두 끼를 한 번에 먹을 수 있거든. 네. 라운지가 레스토랑 겸 휴식 공간이라는 거지. 근데 그게 필요하니까 그러면 그게 아무나 수축 들어가서 되느냐? 안 된다고. 바로 돈을 내고 하면 3만 5천 원 정도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바로 하노이, 다낭, 방콕, 호치민, 푸켓, 치앙마이 또 돌아갈 때 생각까지 하면은 한국 인천공항까지 하면 7, 8번 된다고. 공항만 한 8군데로 가는데 그럼 8군데 갈 때마다 3만 5천 원 아깝잖아. 그래서 내가 만들라는 게 PPL 카드,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그 카드는 보통 연회비가 10만 원이 넘어. 10만 원이 넘으면 그래도 우리는 이익이야. 10만 원 넘으면 그래도 이익이잖아. 3만 5천 원을 한 7번 가니까. 근데 그 3만 5천 원은 뭐야? 입장료인가요? 라운지? 라운지 입장료지. 아, 내가 카드가 없을 경우에 라운지 들어갈 경우에 3만 5천 원에 넣든지 비싼 PPL 카드를 만들면 무료라고. 그래서 카드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야. 카드를 어떤 카드를 만드느냐면 내가 이것저것 카드를 다 알아보니 옛날에 가장 좋았던 카드는 현대 다이너스 카드였다. 현대 카드, 다이너스 카드. 그거는 연회비가 5만 원인데 무제한에다가 따로 사용 실적도 필요 없었어. 그래서 최고의 카드였는데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 그 카드를 발급하지 않아. 그런데 그거하고 유사하게 아직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카드가 카드를 보여줬어. 이것도 가려야지. 렉스카드, 부산은행 렉스카드, 아니 부산은행인가? 부산은행 또는 경남은행 렉스카드인데 카드 쓰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도 이런 거 되는 거 다 떠나서 공항 라운지 무료 제공이 돼. 라운지가 무료로 제공된다. 이게 전 세계 60개국 국제 공항 라운지 사용한 멤버십 카드야. 연회비가 15만 원인데 15만 원이나 내면 좀 아깝지 않냐? 여기가 롯데 상품권 12만 원을 준다고. 그러면 연회비가 3만 원인 거지. 우리가 입장에 생각하면. 3만 원만 되고 우리는 7군데 정도의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거야. 3천 원으로 우리는 그 라운지에 가서 두 끼를 해결할 수 있잖아. 근데 처음에 비행기 예약을 했고 두 번째 돈 카드 환전을 했고 네.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 동남아를 가기 때문에 일단 여행 가는데 나는 짐을 최소화 시킬 거야. 위에 티셔츠 3장, 반바지 2개, 긴 바지 하나. 한국에서 출발할 때부터 나는 긴 바지하고 긴팔 입고 간다고, 잠바나. 그러니까 거기 가서 월동 준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노이는 상당히 추워. 네. 베트남이라 덥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 밤엔 추워. 그렇게 음식을 많이 사온 사람이 있거든. 아이고야. 근데 베트남에는 한국 음식을 다 팔아. 그치. 뭐 라면이나 된장이나 고추장 이런 걸 막 또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짐 이만큼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지금 이거 듣고 나서 머릿속에 있는 짐 중 캐리어 하나가 줄었어요. 방콕 갔다가 파타야를 갈 거라고. 그냥 투어 상품용 할 거라고. 그럼 수영복이 필요하지. 네. 그리고 햇빛이 생각보다 아주 선크림이 필요하거나 메시가드. 한국인들 꼭 입장 메시가드 있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일정에 한 20% 정도. 나머지는 호텔. 중저가 호텔. 휴양지에서는 그래도 수영장도 있고 또 휴양지에서 내가 여행에서 여행 왔다는 느낌을 받아야 돼. 나머지는 좀 개고생을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난관에 많이 봉착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국을 벗어나서 해외에 가는 순간 우리는 한국인의 대표가 된 거야. 우리 한 명이 잘못하면서 한국 전체 인상 나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욕들을 짓을 하지 말자. 괜찮아. 일단 치앙마이에서 하노이까지 1시간 반 걸렸어요. 제가 이렇게 넓은 자리를 탄 거는 정말로 오랜만입니다. 다리가 쫙 펴지고 심지어 옆자리 비었어요.
이거는 완전히 대박이네. 1 liều suy trên bay QH 451